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뒷판에 이어서 오늘 앞판과 칼날까지 해서 패턴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번에 뒷판 패턴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오늘 앞판은 빨간색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판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헷갈리신다면은 따로 뜨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번거롭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뒷판 뜬 위에 다른 펜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차피 또 앞판 본도 따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벗겨서 앞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정색은 뒷판이고요. 이렇게 앞판이에요. 앞판은 이렇게 앞 목선을 먼저, 자, 기본 원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 라인만 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앞판 시작할게요. 자, 앞판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0.5cm 이렇게, 그죠? 라인을.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원형에서 0.5cm 마찬가지로 판도 내렸어요. 물론 옆도 마찬가지로 내려주고요. 자, 그렇고 난 다음에는 자, 우리가 앞쪽이 포인트로 단추 여밈이 있죠. 이게 지금 단추 달리는 선이에요. 이 선이, 이 중심선이. 그래서 이 단작 부분을 좀 넓게, 디자인이 좀 넓게 했죠. 한 5cm 정도로 좀 넓게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2.5cm씩 나가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미위에요. 자, 이렇게 여기 이제 단추, 첫 단추 고시에 달릴 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적당하게 단추구멍을 내서 단추를 달고요. 자, 이렇게 앞 단작 부분을 넓게 5cm로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2.5cm씩 해서 5cm로 이렇게 단작 부분을 그려둡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빨간색은 자, 중심선이에요. 앞을 오픈형으로 한다든지 오픈형이 아니라든지에 따라서 재단법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초보시라면은 여기 부분을 길게 연장을 해서 난방하는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은 좀더 쉽게 오픈형으로 하시게 되면은 좀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런데 디자인 영상처럼 작업을 하신다 치면은 여기 부분까지 막아지고 이 위쪽 부분만 트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제가 영상을 따로 올릴 테니까 재단하실 때그점 참고하시고요. 지금은 일단 설명만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위치는 엉덩이 길이선 정도까지 트임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시에 첫 단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정도 달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판은 목선만 그려주시고 앞 트임 부분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머니만 해주시면은 거의 다 앞판은 끝난 거겠죠. 그래서 제가 좀 복잡할 수도 있긴 하지만 뒷판 패턴을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자, 주머니 부분은 허리선에서 한 3cm, 3, 4cm 정도 선을 일단 내리시고요. 이렇게 내린 다음에 한 5, 6cm 정도 선에서 이렇게 잡아주셔서 이렇게 직각으로 틀게요. 주머니는 14에서 한 15cm 정도 되도록
자, 이런 식으로 주머니 선을 그려줍니다. 위에서 3, 4cm 내려와서, 허리선에서 3, 4cm 내려와서, 주머니에요. 14 정도 길이, 폭은 2cm. 이렇게, 주머니를, 옆 주머니를,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자, 앞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소매 절개선을 좀 더, 여기가 좁으면 좁을수록 좀 더, 예뻐 보이죠? 그죠? 여성스러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판은 요 라인에서 1cm만 더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cm가 좀더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또좀 깜찍한 느낌이 나고요. 그다음 앞판은 이제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요 라인 그대로 절개해서 커팅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똑같죠? 자, 이 선은 뒷판선과 앞판선이 똑같고, 옆선도 마찬가지예요. 옆선도 뒷판 옆선 그대로 해서 쓰시면 됩니다. 적당하게, 이렇게.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앞판 부분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가슴이라든지 배라든지 좀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앞 처진 부분 2 내지 3cm 더 내려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자로 하셔도 되고 가슴 배 부분이 좀 신경 쓰여서 좀 들뜨는 게 싫다 하시는 분은 2 내지 3cm 내려주시면 조금 안정감이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 이번에 이제, 이 위쪽 부분에, 자, 어깨 부분이에요. 어깨 부분은, 옷이 좀 뒤로 넘어가는 게 싫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선을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많이 해봤죠? 그죠? 저하고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자, 이 선에서 지금 앞판은 1cm 더 깎아주시고요. 뒷판은 그 분량만큼 뒷판의 1cm를 올려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전체적인 길이는 똑같은데, 옷이 앞쪽으로 1cm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선을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되고, 약간 이제 옷이 넘어가는 게 싫은 느낌이 나는 싫다.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동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모파는 지금 이제 패턴을 다 떴어요. 앞판. 자, 이제 칼라 뜰 건데요. 자, 칼라는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선을, 어깨선을 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을 안 하셨다면은 요 선, 중간선으로 해서 뒷목 둘레, 앞목 둘레 재시면 되고, 만약에 이동을 했다면 그 이동한 선에 맞춰서 앞목 둘레, 뒷목 둘레를 재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앞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뒷목을 재주시고요. 자, 이제 칼라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탠드 부분. 자, 지금 그리는데요. 자, 직각으로 그린 다음에 뒷목둘레, 우리 재두었던 뒷목둘레와 앞목둘레를 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잰 길이를 여기까지가 앞목이었죠. 그러면 이 부분까지 고시가 와야 되겠죠. 스탠드분이 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5cm에 반이니까 2.5가 됩니다. 2.5만큼 다시 그려주시고요. 뒷목 둘레, 앞목 둘레. 그러면 이 선에서 1.5cm를 올라가 주세요. 1.5cm.
올라가시면, 자, 이렇게, 자, 연결을 해주세요. 거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선은, 자, 여기, 우리,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는 그 별표만큼의 분량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고, 직각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잡아서, 밴드의 높이는 3cm로 정하겠습니다. 해서, 자, 이 부분은, 자, 자연스럽게 곡선을 이용해서 그려주시고요. 이 부분은 이제 각이 지지 않도록 그림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3cm를 올라가서, 이제는, 자, 이 곡자로, 자, 이선 있죠, 이 선. 자, 이선 있는 데까지,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칼라의 높이는 5cm를 잡겠습니다. 그러면 5cm가 되는 선을 자, 이렇게 반듯하게 자, 그려줄게요. 그려준 다음에 앞쪽으로 1cm 이렇게 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0.5cm 정도 들어가게 이쪽으로는 1cm 정도 나오도록 이렇게 그려주었습니다. 자, 요 선은 더 컬러가 더 퍼지게 한다든지 일자를 하든지 뭐더 이렇게 휘어지든지 이렇게 더 내든지 이만큼 내든지 일자를 하든지는 디자인의 마음이겠죠. 저는 1cm를 내어주었다는 거고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변형해서 컬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그린 다음에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저는 살짝 이렇게 그려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칼라 다뜬 거예요. 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완성선은 자, 여기에는 자, 골선이겠죠, 그죠? 자, 이 부분 골선. 이 부분 골선 여기 5cm, 여기 3cm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쪽도 여기는 그냥 굴리지 않고 반듯하게 그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다 직각이에요. 여기 직각, 여기 직각.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원피스의 컬러를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자,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봉제 과정으로 해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